아저씨,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왜 구씨예요? 원장님은 오미자 원장님인데. 아, 우리 이모부성이야.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? 진작 물어보지. 또 뭐 궁금한 거 있어? 뭐든 물어봐봐. 아저씨, 나 만나기 전에 따라다녔던 여자 뒷담 안 왔죠? 물론이지. 그럼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아저씨가 워낙 잘생겼어야죠. 몇 명이나 다 따라다녔어요? 셀 수가 없지. 하긴 워낙 잘생겼으니까. 그럼요. 그렇게 따라다녔던 여자 말고 사귀었던 여자는요? 있었죠. 최소한 한 명은.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. 가장 최근에 한 사람 있었는데 정식으로 사귀었다고 하기도 난감하고 그렇다고 안 사귀었다고 하기도 또 난감한 한 사람이 있기는 해.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새삼스럽게 연인 관계를 발전하지 못하고 끝냈어.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친구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었던 것 같아. 네. 있는 사실 그대로야. 네. 됐어요, 그럼. 고마워요. 참, 아저씨. 아저씨 손 다쳤다고 저한테 가보라고 말해준 사람 부원장님이에요. 그랬어? 알려줘서 고마워. 네. 그리고요, 원장님이랑 약속했었거든요. 사실은 우리 휘성이 이름까지 걸고 약속했었는데 다시는 아저씨 안 만난다고. 그래서 약속 못 지켰으니까 내일 제가 먼저 찾아뵙고 자수하려고요. 아니야,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. 오늘 밤에 그러고 싶어. 그러는 게 좋고. 네, 알았어요. 그럼 미용실 그만두는 거야? 아마도? 근데 실력 있으니까 금방 자리 날 거예요. 나도 할 말 있어. 휘성이 보여줘. 휘성이 보여줘. 보고 싶어.